네, 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이고요. 오늘 뉴스 현장 잠깐 와가지고 지금까지 체크한 거 약간 브리핑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계량기가 두 대예요. 두 대인데 하나는 이제 1층 거고 하나는 이제 메인인데 얘는 3층 제어되는 거. 얘는 1층 별도예요. 근데 계량기가 계속 돌아. 그래서 이제 냉수냐 온수냐, 보통은 이제 주택에서는 온수, 거의 누수보다는 땅속에서 새는 누수가 더 많은데, 여기는 간이 체크를 하니까, 그동안 가스보일러도 계속 돌아갔고, 그래서 체크해보니까 온수에서 새, 온수에서. 온수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디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냐? 아, 저 버리는 물이 이런 데는. 아, 근데, 희한하게도, 누수 양 치고는 어디론가 지금 물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도 안 보입니다. 예, 건물에. 청음을 찍어보니까, 그나마 이제, 청음을 찍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 청음으로 들어보니까, 이 온수 쪽, 이 밸브 여기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관로를 좀 보려고 일부러 뜨거운 물 틀어놨어요. 열화상으로 좀 보려고. 요거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요거 화장실이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소리가 크게 들려와가지고, 일단 자연, 누수음. 그래서 일단은 관로를 좀 보고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면은 분명 어딘가 물이 퍼질 것 같아요. 예. 지금 누수 탐지 이제, 가스를 주입할 건데, 준비 중인데, 근데 이 조정기를 연결하고, 여기가 이제 누출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윙 밸브를 조일 때는 그냥 막 조이면 안 돼. 그거를 나사가 물렸으면, 탭이 물리면, 얘를 약간 털어주면서 잡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울린 상태에서 놓고 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이빨이 그리고 사람의 토크로 최대한 조일 수 있는 데까지 조여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몽키 갖다 조여주는 겁니다. 꼭 이 점 주의하시고, 꼭 여기서 샌다는 분들은 그냥 막 조인 거야. 그냥 처음부터 막 몽키 갖다가 마지막 이렇게 조여주시면 셀 일이 없어요. 되게 보면 새는 분들은 다 조이는데 이유가 있어. 그러면 보자고. 일단은 거기 안에 전기 바로 있죠? 네, 있죠. 위에 아마 전기 문제 안 가져가고. 온수 배관에서 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앵글 밸브를 풀러서 앵글 밸브 쪽에다가 압력을 걸 거예요. 보시면 이제 앵글 밸브에 이제 압력을 걸 때는 이 안에 이제 파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킹을 빼주고 압력을 걸어야 그 얘는 체크 밸브식이기 때문에 그걸 안 빼면 다시 압을 넣으면 막히겠죠.
어디 제 유력하는 후보는 여기 어디에서 요쯤 어디인가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바닥에 비치지 않는단 말이야. 아, 씨. 이제 보시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열면은 막 물이 줄어들 거예요. 예, 줄어들죠. 예,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누수가 되고 있는 거거든. 예,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예. 분자비 풀어주고, 분자비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 캡을 열어줍니다. 근데 앵글밸브는 좋은 거 달았네. 스테인리스. 그러면 이거 꼬르륵 소리, 꼬르륵 얼마나 누수가 되면 꼬르륵 소리가 다 나. 그러면 요 안에 마킹을 요거를 빼줘야 돼요. 빼주고 다시 캡을 껴줍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죠? 하나씩 들어가네. 쪼여주고, 쪼여주고. 닫아줘야겠다. 네. 보아보수, 요 구찌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하셨어요? 아, 예. 먼저 얼마나 압력이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와, 이건 거의 배관이 뭐 깨졌거나 터진 정도예요. 보시면, 아이고, 이건 어차피 처음을 못 찾아요. 그냥 떨어져요. 보시면 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냥 뚝뚝뚝 떨어지죠. 그냥 안전히. 그냥 쭉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냥. 아니 터진 거예요 그냥.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많이 터진 게 더 찾기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 압을 못 보니까. 예, 순수히 이제 깍두를만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장난 아니네. 와, 이거는 뭐, 어디 구석이 빠졌거나, 아니면 빠진 거라고 봐야 돼. 거의 구석이 이건 빠진 거라고 봐야 돼. 아. 보시면, 이건 뭐 압이 차지도 않아, 그냥.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온수의 수압이 너무 높네요. 사실은 지금 6kg 이상이 지금 온수 압력이 걸리는 상태예요. 하고 지금 의심되는 부위를 진열장 밑에 여기서가 좀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서
일단은 새는 소리도 그렇고 물이 빨려 다시 나가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여기 한번 다시 지금 청원하고 타공하고 가스 넣고 확인 사살 하고 한번. 아 근데 참 희한한데 여기서 샜으면 여기를 물이 흘러나와야 정상인데. 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바닷속은 알 수 없으니까.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예, 바로 반응 오잖아요. 네. 이건 뭐 영락 없어요. 아, 여기. 소리 나지, 이제? 네. 이제 계속 건드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리시죠? 이제 물 보이죠? 뚫으니까. 네. 네. 됐습니다. 여기 깨면 돼요. 여기 밑에 한번 깨보고, 여기 밑에랑 같이. 벽으로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바닥하고 찍어볼게요. 아, 벽 같아. 벽으로 간 것 같아. 예. 네. 혹시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이제 뚫으니까 바람 나오죠? 나오죠? 나와요. 그죠. 예, 네. 네, 여기. 아, 거기가 제가. 예, 그죠. 예, 벽으로 갔어요. 예, 여기를. 예. 여기서부터 연결된 게 옆으로 쭉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바람이 느껴질 정도니까. 네네. 네. 영락 없어요, 예. 높이상으로 보면 딱 여기쯤인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한번 깨보면 될 것 같아요. 아휴, 틀려, 진짜. 네. 이것저것 문제가 많네요. 네. 근데 이제 무슨 물이 바닥으로 갔으면. 바닥으로. 흙을 다 쓸어 내려갈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 신기하네. 지금 이제 여기를, 애들이 약간 좀 타이트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보수를 하려면 여기까지 다 깨야 될 것 같아요. 예. 어, 제 냉장고를 좀 더 앞으로도 이따가 좀 땡길게요. 예, 여기 프레카드를 하려면. 어, 직접적인 누수의 원인은, 어, 이 링구. 링. XA 링이, 어, 다, 이게 닳았어요. 어. 이거는, 누수가 되면서 물살을 치고 나오면서 계속 친 것 같아요. 예, 삭은 것도 삭은 거지만 어, 물살이 얘를 계속 갉아먹은 것 같아요. 예. 아휴, 쟤를 또 어떻게 교체를 하냐. 아휴. 아이고 산 넘어 산이구나. 아씨 공간도 안 나오고 이거 또 빨리 쳤는데 보수가 또 갈림길이네. 아. 빼고 일단 뺀 다음에 빼고 걱정하자. 물려야지 뭐 이거. 지가네. 어 구멍 났네. 구멍.
구멍 났어. 아이고, 달았네, 달았어. 구멍이 나버렸네. 네. 네, 구멍이 났어, 구멍. 빵꾸 났죠? 아, 이거 끼려면 이제 저 뺑이 쳤습니다, 진짜. 진짜. 이거 끼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아. 여기에서 구멍이 나요? 네, 나요. 네. 얘가 이제 다 달았어요. 그러면 100%네요. 이게 뭐 3개월 전에 한 게, 6개월 전에 한 게 아니네. 네. 이 부품 자체도 먼저 있던 거잖아요, 이거. 야, 구멍이 이렇게 나는구나. 야, 저를 끼려면. 아, 죽어놨다, 씨. 배관 자체에는 문제 없어요? 네. 아, 그, 가라는가? 아, 제 끼려면, 아이고. 네. 아. 아우, 아파. 아, 내 손. 쪼그려 앉았네, 하는 일이. 힘들어. 아, 아유, 잠깐만. 이게 상추가 올리죠. 근데 풀, 구속을 여기서 지금 풀고 있네요. 예, 예. 아니, 땅이 누르면 불이 켜졌네요. 지금 여기만 주려나? 예, 예. 지금 가운데 있고.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예, 예, 예.
사장님, 왜 한번 보일러 밸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안 돼요. 한번 깎아주세요. 예. 그렇죠. 안 돼요. 아, 그리고 저기, 점심은 제가 다음에 와서 돈 주고 먹으면 안 될까요? 왜냐면, 아니, 그게 왜냐면, 제가 기다리는 사장님이 있어요. 아, 예. 점심 드실, 그 사장님 혼자 또 드시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 아우, 다행이네. 아, 좁은 데는 그냥. 이제 뜨거운 물도 더 잘 나오는 거겠죠 이제? 그렇겠죠. 이쪽은 제가 한번 쓰셔봐도 될 것 같아. 아, 이제 잠시만요. 여기서.